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제가 코인 거래를 국회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화장실에서 했든 아니면 침실에서 했든 의원실에서 했든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인 거래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여러분들 설전을 펼치고 그 중간에도 참지 못해가 코인 거래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한심한 XX입니다. 국회 화장실에서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니죠.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중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자 김남국이 이렇게 해명했다. 국회 화장실에서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국회 화장실에서 코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 국회 안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고 당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하게 조사해서 징계하라. 김남국이 탈당하려고 해도 면피수단이라고 받아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바깥 분위기와는 달리 당내에서는 여전히 검찰이 의혹 제기의 배후다. 불법은 없지 않나. 예. 불법이 왜 없냐. 130만 개를 공짜로 받았는데. 민주당 친구들은 정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심들이. 하긴 뭐 양심들이 있으면 선거를 도둑질 하겠습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선거를 도둑질, 매번 도둑질 하는 거죠. 132만 개가 이체가 된 거잖아요. 모처로부터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불법이 없지 않냐. 어느 친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정신들이 이런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딱한 거죠. 화장실에서 뭐 휴게실 하면 또 어떻고 화장실에서 어떻게 하면 뭐 거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그게 여러분들 지금 뭐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갑이 여러분들 밝혀져가 지갑에 타임스태프가 다 여러분 찍혀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몇 개를 거래했는 것이 다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뭘 숨기겠습니까? 이모 발언으로 김남국 한동훈 인사청문회 이틀간 31차례 코인 거래를 했다. 대단하네. 법조계 한동훈 청문회 때 실수 코인 몰두하다가 엉뚱한 말을 하는 듯하다. 뭐 예?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소속한 국회 법사위 회의 중에도 수차례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12일 국회 영상회의록 등에서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김남국 의원의 국회 법상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배한 데에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윤리감찰을 누가 먼저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잘 정리해놨네요. 2022년 11월 7일 법사위 전체의 할로윈 참사 논의 때 김남국 의원 시간들배 행적 한동훈 4시 7분이네요. 예, 설전을 벌리는 겁니다. 김남국 5시 10분 5시 33분 김남국 휴대전화 작동 중 뭐 이때 거래를 한 모양이지. 시시도 확인하고. 18시 44분 김남국 회의장 이탈 확인. 6시 47분부터 코인 거래 4차례. 이석을 했네. 이석을. 이석을 해가지고 코인 거래 했는데 아마 이 건을 두고 화장실 가서 코인 거래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김남국 의원 국회 법사위 중 코인 글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김남국 이모 발언 논란 6번 했네요. 9일 청문회 중 오전 11시 15분에서 25분 사이에 6회. 예. 그 다음에 청문회 이전 7시 32분부터 9시 28분 사이에 13회. 점심시간 오후 1시 1분에 23분에 9회. 10일 청문회 오전 3시 15분부터 17분 사이에 3회. 부지런히 했네요. 예. 국회 법사위 전체의 헬로윈 참사 관련 오후 6시 47분 49분 사이에 4회. 회의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 오후 2시 30분 36분 사이에 5회. 국회 법사위 전체의 5회. 부지런히 알뜰히 했네요. 뭐 이게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코인 거래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금 먹고 사는 인간들이잖아요. 세금 먹고 사는 인간이 딴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어디에 건 간에 법사위 전체이나 법사위 여러분들 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회의 중에 이석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으니 당장 뭡니까? 내쳐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치사합니까? 국회 화장실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 또 이걸 두둔하는 친구들이 민주당 안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참 난감하네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한 공병호 연구소에서 출간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이제 앞으로 5권이 지방선거, 6권이 교육감 선거가 선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직선거에 소위 참정권 침해 문제, 침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나라의 선거를 지키는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